여러분, 제가 직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책을 안 쓰면 머리를 자르겠다. 지금 진짜 하루라도 안 쓰면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진짜 그러면서 책을 쓴다고. 오늘은 6월 1일 160페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그 1년 동안 준비한 책이 드디어 나오는 날은 아니고, 출판사에 와서 좀 더 틀린 게 있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출판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1년 전에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계약서 받았어요. 정말 너무 영광인데 인사드리고 어떻게 책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색보단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어? 좋은데요? 저는 좀 이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페이지 여기 좋습니다. 9일이나 10일날 네.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 판매되는 거는 15일부터 좀 되겠네요. 네. 그러면 15일에 그런 서점에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 노란색이 좀 더 형광으로 좀 더 밝았으면 좋겠고, 여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사진이요? 네, 인물 사진. 그럼 사진은 한 톤 밝게 가고. 네. 이게 좀 더 밝은 거죠? 네, 좀 흰색이 살짝 밝은 거죠. 제가 오늘부터 빨리 기획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출장도 또 있으시니까 바쁘시겠다. 네. 출장 준비도 또 해야 되겠다, 그냥. 시기는, 타이밍은 괜찮은 건 맞나요? 4월 10일? 예. 여행 시기는 딱 그때가 시즌이죠. 아, 그래요? 네. 가을보다도 더. 네. 여름을 앞둔 계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왔습니다. 어디 있을까? 언니 나 너무 떨려. 인사해주세요. 보현씨. 봄봄 켈리 하는 보현 언니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여행의 미치다 책이야. 제 책은 어딨죠? 이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 약간 동경, 나 동경식당 이거 읽었는데. 이 책이 세 권밖에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아, 여기다. 아, 제 표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왜 두 권밖에 없지? 나 싸져 있는 걸로. 두 권 줍니다. 왜 한 권 어디 갔지? 와. 내 거 근데 여기 되게 쭈구리처럼 있어.
익숙한 거울이죠. 출판사에 도착했습니다. 2쇄 하는 거 얘기 나눌 거고, 그리고 그 밖에 오늘 브리핑 하는 내용 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실 교보문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되게 구성 네, 거기 책장 안에 있어서 원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래요. 매대에다 올려놔지는 게 네. 그렇게 드물고 사실은 아니면은 저기 그 광고 매대를 사야 돼요. 날짜를 두 개 정도 알려주시면 그 다음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첫 방출이 가능한 날짜 대충 하나 하면 되죠. 그러면 6월에 할까요? 6월에 합시다. 네. 6월 1일이나 네. 6월 1일이나 2일? 6월 1일이나 2일이요? 네. 네, 이때 제가 6월 2일 가능해요. 6월 1일은 안 되고 맛있게 드세요. 예. 언니 근데 이거 2세 찍을 땐 여기 컬러 안 되나요? 비 맞춘 다음에 바로 원 컬러로 바꿔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서 요 다른 건 괜찮은데 요 부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진 있는 거만 골라서 컬러를 찍을 수도 없고 끝. 아, 딱 위에까지만 돼요? 네. 일단 출판사도 BPM 맞추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 여행으로 먹고 살기가 기대되는 신간인 이유 5가지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먼저 여행으로 먹고 살기는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를 가늠할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작년에 1년에 15번 출국을 했고 그리고 출국을 하면서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행으로 먹고 살기가 기대되는 신간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자만의 차별화된 여행 직업 이력입니다. 저는 현 여행 인플루언서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행사 경력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4대 소셜미디어 채널을 모두 운영하고 두 번째로는 정식 출간 2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직접 읽은 분들 후기로는 꼭 여행 분야가 아니더라도 요즘 뜨는 소셜미디어로 직업을 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쉬운 문체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평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여행 가이드북이나 여행 에세이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는 일, 수익까지 거기다가 제가 20살 때까지는 가정 형편상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에세이까지도 담았습니다. 그 차별성 1이고요. 차별성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 구조를 담았다는 거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차별성 세 번째로는 4대 소셜미디어 10K 달성하는 팁 등 기존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팁들을 좀 많이 담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 여행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책으로 책 내용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담기 위해서 현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현 여행 오퍼레이터 분들의 차장급부터 사원급까지 다양한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직업 불문 남녀노소 좋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을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 그리고 직장인까지도 현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검증된 후기입니다. 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바이럴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이럴이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하러 왔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진짜 너무너무 떨렸는데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은 여기가 저희 전 회사 바로 근처거든요. 저희 여행 오퍼레이터 편 인터뷰 도와주신 분들 책 선물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는 회사 1층이라 살짝 떨리네요. 여기에요. 6번 출구. 저희 회사예요. 되게 크죠? 안녕하세요. 저희 그 인터뷰 편에 장민주 사원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책을 이렇게 드리러 왔고 지금 주임님이 되셨대요. 아이고 어떡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는 책임은 아니고 사원입니다. 정말요? 저희 옛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제휴팀이고 여기 밑에는 대리점 팀인데 제가 너무 아끼던 동생이에요. 이렇게 책 사주세요.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민주. 아, 그 옛날에 뭐지? 그거 어디지? 전국 노래. 여기 전국 노래자랑 인기수상자이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엄청. 아 정말? 이번에 나와요. 월요일에. 아, 나도 볼래. 인재관광에 이렇게 인재가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 팀에 많아요. 맞아, 우리 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짠. 여기 있네요. 제가 이번에 놓치면 후회할 기대되는 신간에 뽑혔어요. 요렇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하고 같이 올라간 좀 기대되는 신간 책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코끼리에 대해서 쓴 제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볼거리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랑 같이 여행책으로 뽑히신 분인데 산티아고를 이제 2주 만에 다녀온 책을 이렇게 써주셨답니다. 제 책, 여행하는 직업을 뽑은 것. 제가 열심히 이런 내용을 담아봤고 정말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이고 나한테 있어서 이런 일이 하는 일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그 경험들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담고자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응원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너무 힘이 되고 책을 쓰기 잘했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로 콘텐츠를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싶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첫 책인 여행으로 먹고 살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저의 힘보다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여행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